맥스 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초급자를 위한 모델링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초급자인 분들도 계실 거고, 초급자를 넘어서 중급자로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초급자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급자분들에게 도움되는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정말 간단한 박스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델링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모델을 볼때 형태를 떠올리고 모델링을 시작할 건지 고민을 해야겠죠.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봤을 때는 박스 형태라고 할수 있죠.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고 나무 패널을 잘라서 조합한 형태지만 전체적으로 형태를 보면 박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를 가지고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보이는 물체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물체가 다 보이는 면, 그 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플랜을 가지고도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할때 가장 빠르고 또 쉽고 스트레스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는 이렇게 간단한 물체를 선택할 때는 박스를 이용하든 플랜을 이용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복잡해지고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그한 번의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도 하죠. 먼저 박스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거고 플랜을 이용해서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박스를 이용해 보죠. 밑에 있는 다리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박스를 이용할 때 퍼스펙티브에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저는 100 사이즈로 정육면체를 만들었고요. 3D Max에서는 물체를 수정할 때 에디 폴리 또는 에디테블 폴리를 사용합니다. 두 개의 명령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다를지를 고민하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익숙해진 다음에 두 개의 명령이 왜 다른지는 차후에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일단 퍼스펙티브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키보드의 U 키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로 바꾸신 다음에 3D 작업을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그리드는 그리드의 앞좌인 G자를 눌러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 해줍니다. 에디테블 폴리가 되면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하고 모디파이 패널에 에디테블 폴리가 보이게 됩니다. 에디테블 폴리는 이렇게 다섯 개의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버텍스, 엣지, 폴리곤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3D Max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때 대부분의 명령은 비슷합니다. 사용하는 명령도 비슷하고 한정되어 있죠. 그거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익숙해지는 과정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듣고 흘리듯이 공부하신 다음에 반복해서 또 듣고 또 흘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해드린 거를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3D Max는 더 쉬워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물체지만 반복해 보는 것만이 내 것이 되죠. 꼭 해보세요. 박스가 만들어지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옆에 붙어 있는 판이 길게 위아래까지 되어 있고 가운데 붙어 있는 판은 그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 물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일단 옆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체를 떼어냅니다. 떼어내는 명령은 디태치 명령이에요. 이름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주세요. 그리고 윗면, 아랫면이 필요하죠. 여기 위아래 똑같이 디태치합니다. 이름을 주시고 디태치. 현재 남아있는 이 물체는 필요가 없어요. 구멍이 뚫려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이 물체에는 두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쉘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겁니다. 쉘은 면의 방향 쪽으로 두께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 방향 쪽으로 두께를 만들기도 해요. 5 정도의 값을 안쪽으로 입력해 줍니다. 위에 있는 물체도 똑같이 쉘을 줄 건데 쉘을 주게 되면 모두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면이 겹쳐지게 됩니다. 여기도 겹쳐지고 아래도 겹쳐지죠. 위아래에 있는 판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안쪽에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쉘 아래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측면으로 돌려서 4개의 엣지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챔퍼를 똑같은 값으로 챔퍼해 주고 여기에 옵션 중에 오픈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오픈을 해주면 챔퍼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브 오브젝트 레벨은 꼭 꺼주시고 쉘로 다시 가면 모델링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접근하는 박스 형태의 모델링 방법이었고요. 이 형태를 지우고 프론트 뷰에 플랜을 만들어 볼게요. 역시 플랜도 똑같은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죠. 이 물체도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엣지를 이용해서 양쪽을 길게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챔퍼를 줍니다. 앞에서와 같이 5 정도의 값을 주고 스플릿으로 이 엣지 부분을 나눠줍니다.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분리가 되면 폴리곤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위아래에 있는 엣지를 다시 선택하고 또 한번 챔퍼를 줍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죠. 오케이 하고 폴리곤으로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두께가 없기 때문에 쉘 명령으로 D로 100만큼의 두께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박스 형태하고 똑같은 모델이 완성됐네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접근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강의가 지속될수록 더 재미있어지고 매핑까지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같이 해 가시면 좋겠네요.